신라가 계림령로를 개척한 이후 계림령으로만 넘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조령과 이화령 그 밖의 작은 길들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화령을 넘어야 있는 각연산은 삼국시대, 봉암사 북쪽 회양산성은 삼국시대, 봉암사는 신라발해 시대 것입니다. 현재로 보면 여기나 휴게소인 원, 조령 한가운데 조령원지에는 삼국, 고려시대 유물유적이 나오며 하초리에는 삼국시대 고분군 유물산포지가 있습니다. 계림령도 계속 쓰여서 고려시대 미륵리 원지와 조선시대 백자가마도 있습니다. 즉 모두 다 사용했지요. 다만 조선시대 정책적으로 조령만 운용한 경우는 있었습니다.